네,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금융시장 중요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 있어요? 투자센터 서초WM? 고속터미널역 쪽에 있고요. 네, 서울에. 그, 예, 서울 강남 성모병원 맞은편. 아, 그쪽에 건물에 있습니다. 네. 네. 훌쩍 떠나기 좋겠어요. 네, 갑자기. 갑자기. 에이, 버스 이게 타고. 뭔가 싶을 때는 그냥 예. 버스 타고. 네. 병원 가기도 가깝고. 예, 예. 지금은 못 가지만 함부로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네요. 네, 중국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랜만에 개장했잖아요. 네. 금요일 날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일단 중국 이슈는 뭐 국경절 소비 데이터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SMIC랑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는데 예, 무슨 왜 올랐는지도 좀 설명해 네, 주시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AMD가 자일링스 인수설이 있었는데 자일링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네. 소개해 드리고요. 또 알파벳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좀 발표한 게 있어서 예. 또 테슬라랑 또 어떤 그 한판 승부를 벌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뉴스 많겠군요. 네. 중국은 국경절 연휴 때 소비가 좋았다. 네. 아니 놀고 여기저기 다니면 소비 좋죠. 생각보다 좋았어요? 예, 그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 어느 정도냐면 그때 제가 그 딱 연휴 휴장일 때 말씀드렸던 게 한 6억 명 관광객 예상한다고 했는데 네. 6억 3,700만 명 나왔고요. 관광 수입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8조 원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는 안 좋았어요. 전년 국경절 연휴보다는 예. 관광객 수는 한 79%, 소비액은 그러니까 이제 관광 수입은 한 70% 정도고요. 박스 오피스는 한 39억 위안 나왔는데 이건 이제 작년에 이어 역대 2위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못 미쳤다는. 네, 작년에 못 미쳤는데. 작년에 한 80% 수준 관광 수입은. 그런데 그거를 벗어난 소비를 보면요. 예. 상무부에서 집계한 건데 소매 판매와 요식업 매출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조 6천억 위안 거의 예. 한 27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요 일평균 매출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4.9%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예. 작년보다 소비를 많이 했고요. 또 유니온페이라고 해서 을리언카드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휴 이제 첫 1일부터 7일, 8일 빼고 이제 동일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7일간 거래액을 비교해 봤더니 한 2조 1,600억 위안. 그래서 작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행은 줄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같은 걸 테니까. 네, 그런데 요거까지 딱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또 정영재 의원이 정리를 안 해주신 게 있어서 보니까 예.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결제액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7조 위안이 넘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 국경절 연휴 대비해서 47% 증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행은 좀 줄었지만 소비는 늘었고 네. 그거를 뛰어넘는 간편 결제와 핀테크는 이것과 또 별도의 또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소비가 좋다 보니까 3분기 GDP가 한 5%대 성장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 연휴 양 그 연휴 동안 소비 양호했죠. 또 위안화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오중전에 있죠. 경제 계획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가 많았는데요. 외국인 매수 금요일 날 112억 위안 있었고 오늘도 135억 위안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 그러다 이렇게 해서 좀 얼만큼 올랐는지 좀 지수 정리해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 한 2.64% 올랐고요. 심천 성분 지수 3.15% 올랐습니다. 창업판은 3.91% 올랐고요. 과창 50 지수는 1.68% 또 홍콩의 항셍 지수도 2.2% 올랐고요. 항셍테크 지수는 3.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조금 그나마 좀 걱정 그러면 리스크 없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뭐 미중 갈등이 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종식 선언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칭다오에서요 많이들 여행도 가셨던 곳일 텐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9명이다, 12명이다 하는데 이제 중국 기준으로는 6명이 그 확진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무증상 6명 뺀다면서요? 예, 무증상자를 예. 뺍니다. 중국에서 확진자 6명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장중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큰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혹시 이게 확산되는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악재가 없네요. 확진자 몇 명 몇 명 나온 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위안화도 강세라서 기술주 투자하는 분들은 중국 쪽으로 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네. 사실 미국 기술주 투자하고 있으면 환율 떨어지는 것만큼 녹잖아요. 돈이. 그렇죠. 약간 미국 네. 투자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승 효과가 있죠. 또 빠질 때는 또 그것이 또 보전을 해주는 게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좀 눈에 띄었어요? 예, SMIC가 오늘 11.47% 올랐어요. 홍콩에서. 예. 뭐 상해에서도 12% 넘게 올랐고요. 이건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당시 박수진 연구원이 이제 현지 코멘트를 좀 찾아줬는데요. 이게 14나노 공정까지 할 수 있거든요. SMIC가. 근데 네. 이제 핀펫이라고 해서 이게 김용 회사님도 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제가 비전공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스와 드레인 그 트랜지스터에서는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예. 반도체는 전류가 반만 흘러서 반도체잖아요. 근데 요 흐르는 거에서 게이트가 원래는 이제 단면으로 그 접촉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핀이 상어 지느러미래요. 샥스핀할 때 그 핀이라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3면을 닫는 게 이제 핀펫 구조인데 예. 여기서 핀펫 N 플러스 1 공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테스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기존 14나노 대비 성능이 20% 상향이 됐고 전력 소모가 57% 감소됐고 로직 면적도 63%나 감소시켰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나노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공정 개선을 한 거를 성공했다고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 말로는 한 10에서 12나노급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EUV가 일단 필요 없는 공정에서 이런 개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얘네가 보여준 거고 뭐 한 7나노부터 EUV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좀 전진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이팡화창이라고 하는 대표 그 장비주도 오늘 상한가 10% 갔는데 이런 반도체 생태계가 좀 동반 상승하는 좀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한 제재는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SMIC는?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죠. 네. 이미 아직도 반영했다는 고점 대비해서는 한 반토막 수준이고 요 뉴스 나오고 나서도 아직은 한 30% 정도는 더 빠져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바닥에서는 좀 세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김에 중국 증시는 어떤 종목은 10%가 상한가고 어떤 종목은 12%가 올라요? 홍콩 증시는 SMIC 상해에는 네. 과창판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과창판은 예. 20%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창판은 20%, 나머지는 10? 네, 원래는 10인데요. 원래 네. 과창판이 먼저 20이 됐었고 지금은 창업판도 예. 20%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에 비해서는 또 신고가 가는 기업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이노벤트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중국에는 이제 4대 신약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항서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벤트, 베이진, 준시 이게 그 우리가 키투루다로 알고 있는 PD-1 면역항암제를 이미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출시를 네. 한 기업 네 개의 기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가요. 그 저희 이제 김승민 연구원이 좀 코멘트 해주셨는데 리툭산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약의 바이오 시밀러를 중국에서 또 허가를 받았대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D-1 면역항암제 신약이랑 예. 아바스틴 시밀러, 휴미러 시밀러에 이어서 네 번째 지금 큰 약을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베이진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이런 약을 만들어주는 우리 삼성바이오 같은 야오밍바이오도 오늘 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CATL도 신고가인데요. 우리 좀 배터리 업체랑 좀 다른 모양이죠. 뭐 저희가 지난주에 중국 쉬는 동안이지만 중국 테슬라 가격이나 말씀드렸었고 네. 그게 이제 CATL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한 7.49% 올랐고요. 오늘도 한 4.41% 올라서 신고가 행진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호재로 해석하고 있어요? CATL은 요즘? 테슬라에 장착이 돼서 이제 매출 인정을 받은 거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BID도 또 신고가예요. 예. 보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또 지난주에 알리바바가 듀프리라고 하는 1등 면세점 업체 인수 10% 한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장하고 나서 금요일 날 중국 국제 여행이 한 8.45% 내렸었는데 근데 오늘은 또 3.87%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듀프리가 그럼 중국에 있는 공항들에 입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중국 국제 여행은 국영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듀프리라고 하는 게 뭐 상해 공항, 북경 공항에 입점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좀 과한 우려가 아니었나라고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유럽은요. 유럽도 뭐 오늘 뭐 중국 상승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독일이 한 0.56%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0.19%, 프랑스는 한 0.8%대 상승하네요. 유로스탁스도 한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상승세에 좀 영향을 받고요. 오늘은 좀 미국에 또 말씀드릴 게 많아서 유럽은 이 정도 짚고 미국 한번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스닥 선물 흐름이 꽤 좋은 것 같아요. 한 1.66%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S&P도 한 0.61%, 다우존스만 좀 약한데 0.17%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장전 시간 외 거래에서 현물의 뭐 나스닥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오르나 보죠? 네, 뭐 일단은 지난주 저희 또 한 번 다 얘기했던 건데 아이폰 12 그 내일 이제 발표가 있을 거고 내일 밤에 네. 그래서 그 애플 좀 강하게 장전 거래 나오고요. 또 내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데이입니다. 이제 내일 걔네 시간으로 0시니까 예. 우리 오후 1시부터 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쇼핑하실 거고 이런 것 관련해서 테크주들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회원 전용 세일 기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네. 싸게 파는 거고요.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을 좀 기념하는 날이라 채권 시장은 휴장하고 네. 주식 시장은 개장하는 조금 예, 저희에게 좀 생소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도 움직이더라고요. 예. 일단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김영호 이사님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잠깐 자일링스랑 AMD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일링스를 AMD가 예, AMD가 인수하려는 거죠. 네, 인수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일단은 양사는 아직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뭐 주위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이번 주 중에 지금 막 빠진 것 같고 이번 주 중에 발표는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자일링스가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또 저희 당사 유영호 의원한테 전화로 한참 전화통 붙잡고 물어봤는데요. 네. IT 하드웨어는 좀 어려워요. 이 전공 분야 아니다 보니까. 예. 일단 그 앞서서 AMD는 또 목요일 밤에 신규 CPU 라이젠 5000 시리즈 발표도 좀 있었어요. 네. 11월 5일 날 출시하기로 한 건데요. 그 AMD CPU 하면 항상 따라붙던 수식어가 싸긴 싼데 네. 한 뼘 부족한 싼 이유가 있는 인텔보다 한 뼘 부족한데 한 뼘이 모자랐던 거를 이번에 격차를 지웠다라고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요. 그 단일 코어 성능 대비 한 19% 전작 대비 상향된 그 수치를 발표했는데 보통 전작 대비 한 12에서 15%만 잘한다고 하는데 19%면 굉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AMD는 예. 단일 코어 성능은 인텔보다 떨어지는데 코어를 더 많이 그 여러 코어를 집적시키는 기술로 네. 승부를 했고 또 가격으로 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성능을 따라잡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텔은 6코어, 8코어, 12코어까지만 있는데 얘네는 16코어를 만들었어요. 라이젠 5950X라고 하는데 이건 뭐 궁극의 게임 CPU다. 이런 자평도 좀 하고요. 문제는 성능은 잡았는데 가격이 동일 성능의 인텔 CPU 대비 더 비싸요. 얘네가 발표한 가격. 이번에 발표한 게? 예. 예. 이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인텔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이게 11월 5일 날 이제 출시 예정인데 시장의 반응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영호 의원도 이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인정해 줄까 시장이.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월 초에 그 신형 GPU 라데온 또 공개 예정인데 또 그 성능을 수치를 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 이제 RTX가 이제 3070, 8090, 90이 있는데 한 308, 90은 진짜 좀 센 거고요. 3080에 좀 맞불을 놓는 그런 GPU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일링스 인수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왔고요. 한 300억 달러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일링스가 한 15% 업사이드였거든요. 예. 그 당시 가격보다. 금요일날 바로 14.11% 올라서요. 자일링스 시가총액이 295억 달러가 됐습니다. 미국은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가격 형성이 돼요. 예. 근데요. 이게 그 AMD는 3.94% 빠졌어요. 그날. 비싸게 산다는 생각이 든가. 근데 유영호 의원 말로는 절대로 비싸게 사는 거 아니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되게 이게 재밌는 게요. 그 투자자들이 2006년에 데자뷰를 좀 느낀다고 합니다. 예. AMD가 한참 고생을 했지만 2006년에도 되게 잘 나갔대요. 에슬론이라고 하는 이제 뭐 P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CPU가 잘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돌풍을 일으켰던 게 2006년이라고 해요. 마켓시어를 50%까지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 뭐 이렇게 올라와서도 뭐 20%대 이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양분한 거잖아요. 인텔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 2006년에 그 GPU 개발 업체인 AIT를 인수를 합니다. 예. 그게 지금 라데온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AIT를 인수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근데 요걸 인수하고 나서요. 재정이 악화돼서 재정이 악화되면 투자를 과감히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신규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흑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사실 망할 뻔한 회사였잖아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그런 좀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똑같죠? 뭐, 지금 이제 라이젠 돌풍으로 잘 나가게 됐는데 큰 돈을 들여서 사실 돈 없거든요. AMD. 왜냐면 이제 잘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예. 축적된 돈이 없는데 캐시 없는데 어떻게 자일링스를 인수할까? 뭐 방식이야 뭐 회사채 뭐 아니면 주식 교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조금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 시너지는 어떤 걸로 예상합니까? 일단 자일링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일링스는요 그 FPGA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인데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만든 회사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더 어려워서 저도 네. 한참 전화통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U나 GPU는 이미 프로그램이 된 그런 이제 된 이제 그 반도체고요. 이 프로그래머블은 수정이 가능한 반도체 로직을 마음껏 썼다가 네. 뭐 예. 바꿨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좀 비싼 반도체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요. 그렇게 범용으로 막 잔뜩 만들어서 갈아 끼는 게 아니고 방산 그리고 뭐 기차, 뭐 네. 탱크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주선, 그리고 통신 중계기, 이제 5G랑도 관련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가속기, 그리고 또 막 개발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테스트용 이런 걸로 쓰이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해요. 네. 그럼 AMD는 지금 사실 CPU, GPU인데 다 이게 PC용 그리고 게임용이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데이터 센터로 진출을 하고 싶고 5G 쪽에 중계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고 뭐 엣지 컴퓨팅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 자일링스를 가져오면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러면 자일링스가 이제 300억 달러가 비싼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일링스 메가 의사가 있어 하면은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요. 본인들도 손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러면은 많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네가 가세를 하게 되면 자일링스는 추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닌 게 이게 아까 저녁 때도 김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FPGA 1위 업체는 자일링스예요. 한 점유율 50% 2위 업체가 알테라라는 업체인데 한 네. 30% 정도 요거 인텔이 2015년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시너지를 잘 못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인텔이 잘 못해서일 수도 네,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수했을 때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과 비슷한 일을 했다 이거죠? AMD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물론 예, 그런 사례가 있다. 알테라를 인수해낸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종도 큰 이제 M&A들이 지난번 암도 있었고 예.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M&A가 활발한 업종은요. 잘 되는 업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들썩들썩 해볼 만한 게 있는. 그렇죠. 뭐 굴뚝산업에서 M&A 같은 거 예. 잘 없잖아요. 요새. 구조조정이 있을 뿐이죠. 내 몸도 내가 무거워. 그 얘기는 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이오 업종도 M&A가 활발해요. 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게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뭐 마이오카디아라는 데를 인수 발표했고 길리어드가 예. 이뮤노메딕스라는 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금요일날 다 동방호주세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고 한 30개 정도 회사가 속해 있는데요. AMD,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4개 빼고 26개가 다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나 괜찮을 것이다. 시장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덕분에.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 이전보다 더 좋을 리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는데 회복된 네. 건 오케이.
뭔가 이게 이벤트가 있고 나면 그냥 중간에 갑자기 뭐 정신 차린 것처럼 예.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렇습니다. 로보택시 이야기는 뭡니까? 웨이모 로보택시. 예, 그 알파벳 자회사죠.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연구한 회사인데요. 로보택시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애리조나주에 이제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500만 사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서 일반인 대상으로 로보택시 무인 배차 서비스 이제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뭐 수준에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시점에 빨리 발표를 했느냐? 그것도 한 특정 지역 한 80평방킬로미터 예. 좀 제한된 지역에서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2017년부터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특정인들하고는 이미 테스트를 좀 하고 있던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왜 하필 애리조나냐, 피닉스냐, 이게 뭐. 이 도시에서 허락해 준 모양이죠? 가장 이쪽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가 덜한 데라고 해요. 캘리포니아보다 오히려 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택시를 부르면 기사 없는 택시가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겠다. 그럼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 그런데 예. 조금 그건 있어요. 왜냐면 80평방킬로미터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그 좁은 땅에서. 거기서는 잘 달리는데 그 택시 그대로 들어다가 뉴욕으로 갖다 놓으면 못할 수도 있다는. 그게 테슬라랑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뭐 좀 이따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이 그 웨이모라는 데는 2009년부터 20개 이상 도시에서 테스트는 시작을 했고요. 이미 수백만 마일의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 뭐 트럭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바로 했어요. 오, 인상적이다. 근데 아주 한정적인 솔루션 아니냐. 우리는 범용이다. 네. 그래서 뭐 우리의 최신 빌드는 거의 제로 개입이 가능하고 몇 주 안에 베타 버전 나올 거다. 9월 20일 배터리데이 때 한 달 안에 그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0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웨이모가 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싶어서 발표를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웨이모는 뭐 테슬라 신경도 안 쓸 정도였는데 뭐 김준성 의원 그 방송 보시면 회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웨이모랑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비교는 이제 김준성 의원님도 영상에서 해주셨는데 그 피닉스는 일단 날씨가 좋아요. 눈이 안 오고 비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반듯한 도로. 그 아주 그 웨이모 전략이 그건데요. 아주 좁은 지역에서라도 완벽하게 하고 네.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겠다는 게 웨이모의 전략이고요. 네. 테슬라는 대신 우리는 실전이야. 낮은 버전이더라도 지금 돌아다니는 차 모든 어디든지에서 그냥 다 시작한다. 예. 그러면서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모는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야를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예. 테슬라는 두뇌, 컴퓨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연구하고 있죠. 판 차들이 돌아다니고 예. 근데 웨이모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는 올해 외부로부터 한 3조 달러를 차입을 받았어요. 예. 뭐 차를 한 600대에 불과한데 이것도 다 돈인 거고 모든 게 테스트한 게 돈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냥 자기들이 판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좀 그 얻고 있는 거니까요. 뭐 요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뭐 테슬라의 완승이냐는 아닌 거고요. 특장점이 있죠. 웨이모는 어쨌든 논 테슬라 진영에서 안드로이드가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될 거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해줄 디바이스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현대차가 그럼 갤럭시 S가 좀 될 것이냐 그리고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자동차 업체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이미 다 수용했는데 네. 자율주행은 좀 아직 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자율주행 기능 예.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을 이제 허용을 하면 어떤 회사 차는 잘하고 자율주행을 네. 어떤 회사 차는 못하고 그래서 얘는 할 수 있고 얘는 못 다니고 뭐 그렇게 돼야겠네요. 일단은 운전 면허 시험을 차들이 봐야 되나요 그러면?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자율주행은 네. 테슬라대로 예. 갈 거고 논 테슬라 진영은 만약에 웨이모가 안드로이드처럼 된다면 뭐 웨이모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거에 어쨌든 아무리 안드로이드가 좋아도 휴대폰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돌아가듯이 네. 예. 최적화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뒤늦게 개발을 시작한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하려면 이거 프로그램 사다 써야 된다는 뜻입니까?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애플의
포지션에 테슬라가 가고 예. 이제 또 안드로이드 포지션에 이제 웨이모가 가는 그림이 일단 일반적인데 또 도전들은 하겠죠.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자, 한 바퀴 도는데 벌써 이제 30분 다 지났어. 시간 빨리 가. 오늘 많은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시간 될 때마다 저도 이제 경제 뉴스들 체크하는 게 일이라서 뭐 우리나라 주로 이제 포털에 나와 있는 경제 뉴스를 봅니다만 뭐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포털에는 오늘 저 장희성 선임 매니저께서 짚어주신 중요한 뉴스들이 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 뉴스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세값 오르는구나 이렇게만 예. 알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좀 또 그렇게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장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